같은 분들은 재물운도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운기가 그냥 쫙 열려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시면은 내가 10을 노력해도 15를 얻고 20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 양띠분들의 네. 개면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첫 시간에 네. 선생님께서 이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나이대분들이 괜찮을지 33세 되시는 분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띠분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네. 이 죄송하게도 33세분들, 이 신미생분들 네. 이분들은 작년에도 운때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도 전반적인 이 흐름이 좋게는 안 들어와요. 신미생분들이 올해 누군가랑 무얼 이렇게 도모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서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껍데기 잘못하면 내가 옴팡 뒤집었는데요. 단체 생활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냥 묻혀서 가는 편이? 그럼요. 조용조용히 그냥 조금 네. 그렇게 묻혀서 후반 하반기 네. 하반기에 가셔서는 조금 괜찮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33세 분들 알아봤고요. 45세 분들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분들은 신미생 분들하고 반대로 네. 내가 좀 앞장서고 나서야 돼요. 본인이 뭔가 그냥 좀 더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이게 신미생분들은 재물운도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운기가 그냥 쫙 열려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앞으로 전진. 작년에 그냥 힘이 쭉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일도 안 풀리고 그냥 쭉쭉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김희생분들이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 출발한다. 그럼 그냥 스타트 하세요. 그냥 화이팅. 그냥 으쌰으쌰 하면은 김희생분들은 좋아요. 57세분들은 어떨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57세 정미생분들이 이분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엄청 좋아요. 이동변동수도 들어오는데 금전문도 열려요. 금전운이 열리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시면은 내가 10을 노력해도 15를 얻고 20을 얻을 수도 있어요. 노력하는 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해예요. 근데 성과를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주위에서 시기 질투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만 네.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기 질투나 이런 거 움직이세요. 정미생분들은 올해 그냥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올해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여서 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좀 추진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 양띠분들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냥 맥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였어요. 양띠분들이. 근데 올해는 그냥 기운을 내세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화이팅 하셔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움직이시면은 올해는 덕 봐요. 분명히 보시니까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